들어가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516페이지에 관찰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있죠. 별표를 좀 3개 정도 쳐놓으시고요. 이 직접하고 간접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내용 연수서부터 이제 관찰 감가법이 있는데, 특히 제가 염두에 518페이지로 가시면은 중간에 문제로 확인하기에 계산 문제 있죠. 요 문제도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고, 일단 516페이지 가시면 이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라는 자체가 이제 뭔지 한번 우리가 볼게요. 자, 지금 원가 방식에서 원가법을 배우십니다. 중요하죠.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뺐죠. 감가 누계액을 빼서 우리가 적산가액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감가상각이라 그래요. 감가수정이라 그래요. 수정이죠. 감가수정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평가사가. 감가수정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내관분심이라고 이제 앞에 할 때는데요. 내관분심. 자, 그래서 이제 직접법과 간접법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법이라는 것은 내가 대상 부동산에서 직접 구해요. 법. 자, 근데 내가 못 구해요. 그러면 땀이 아 머리 아파. 구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다른 게 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땀이 간접법. 그래서 다른 놈이 그 평가한 걸 가지고 와서 쓰 버리는 거예요. 간접법 사례에서. 그래서 사례에서 가져와서 쓰는 게 간접법입니다. 그래서 내용요소법이 이제 기준이죠. 내용요소법. 그 우리는 이제 경제적 내용요소 갖고 따집니다. 항상 그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니까 내용요소 따지고요. 그 내용요소법으로 기준으로 가요. 왜냐하면 아까 관찰감가법은 그냥 내 스타일 주관적이었어요. 그래서 내용요소로 기준을 가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관찰감가법이 있으면 그 법으로 병용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왜 물리기능 경제를 분해했던 거 기억나시죠? 분해법, 내구성 분해 방식. 여기까지가 직접법입니다. 이제 간접법은 잘 출제가 안 돼요. 시장 추출법은 내가 구했어요. 시장에서 추출해요. 시장에서 추출해서 간접법으로서 그 사례에 나왔던 감가 수정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대료 간접법이에요는. 임대료 손실을 하는 법은 만약에 똑같은 5층짜리 건물인데, 얘가 엘리베이터가 있고, 얘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냥입니까? 감가됩니까? 그럼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적게 받습니까? 손실될 수도 있죠. 그걸 가지고 간접법을 써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관분심. 이렇게 그냥 앞자만 따셔서 가세요. 내관분심. 자, 그럼 좌측에 보시면은, 감가수정 방법이 직접법하고 간접법 있죠. 직접법은 내용요소법, 관찰분해법, 간접법은 시장추출법, 임대료 손실하는 법. 자, 오른쪽 갑니다. 517페이지로 가시면 3번에 내용요소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을 내용요소라고 하고, 경제적 내용요소와 기능적이 있지만 보통 경제적으로 갖고 따집니다. 정액법 있고요. 다음에 정액법, 정률법. 넘겨보세요. 상환기금법. 관찰감가법과 분해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은 간접법에 시장추출법과 임대료 손실하는 법은 아까 시장추출법은 내가 구해요. 사례에서 가지고 와요. 비교한 거고 임대료 손실을 따졌죠? 이두 가지는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 위주로 갈게요. 그럼 어디가 이제 잘 나오냐면 일단 517페이지 정액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정률법이 있고, 그다음에 정액법이 있고, 그다음에 상환기금법이라는 게 있어요. 상환기금법. 정액법이 이제 계산 방식이 잘 나옵니다. 자, 상환기금법. 유래끼로 암기하시는데, 그래서 정률, 정액, 상환기금법. 자, 들어갑니다. 정액은 매년 일정액씩이죠. 정액이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책 왔다 따지 마시고.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일정해요. 감가율이 일정해요. 감가액이 일정해요. 매년 100원, 200원, 300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가액이 일정해서 일단 계산 방식이 아까 경제적 뉴스가 중요했죠. 그래서 제도론가가 있으면은 만약에 얘가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잔존 요소가 있어요. 잔존가액을 빼야 됩니다. 2천만 원을. 그럼 요 1억이 이제 그 감가총액이 돼요. 경제적 냉전수니까. 자, 그럼 이제 매년 감가액을 구합니다. 매년 감가액. 그래서 매년 감가액을 구하게 되면요. 자,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제조달원가가 1억 2천만 원이면요. 여기다가 잔존가액을 빼요. 단조가의 가치입니다. 그 2천을 빼게 되면은 1억이 되죠. 이게 감가하는 총액이 됩니다. 자, 그럼 경가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잔존연수를 더해서 경제적 내용연수로 평분을 해요. 그래서 얘가 2년이고 얘가 8년이면 전체가 10년이 되겠죠. 그럼 1억에서 10년이면은 1000만원씩 감가하잖아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는 거죠. 1000만원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가 누계액을 구해요. 무슨 누계액? 그래야지만 빼줄 수 있잖아요. 그죠? 감가 누계액. 감가 누계액을 구합니다. 그럼 이거는 매년 감가액에다가 천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죠? 천만 원에다가 그냥입니까? 2년이 경과됐습니까? 그럼 경과 연수를 곱해야겠죠? 그럼 2천만 원이 감가됐죠? 감가 누계액. 그럼 우리가 아까 자, 어떻게 구하냐. 1억 2천에서 2천을 빼니까 얘가 1억이 되겠죠.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감가액이 일정합니까? 들어볼게요. 517페이지 정액법 있어요? 균등상각법이라고 하고 이제 이게 직선 쪽으로 이렇게 똑같이 간다. 그럼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액만큼 감소한다는 전제하에서 총 감가상각을 아까 1억을 경제용량으로 나눴어요. 자, 10년으로 매년 감가를 삼았습니다. 이 방법은 계산이 간편하죠. 물론 뭐 여러분한테 힘들겠지만 다른 방법보다는 간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점이 있어서 건물 등의 상각자산에 적용돼요. 그래서 건물에 적용됩니다. 건물. 그래서 얘는 건물. 내용연수가 많은. 자, 그러면은 매년 일정하게 감가하기 때문에 실제 감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매년의 감가액의 전 내용연수를 통해서 일정하게 하기 때문에 균등상각법이라고 하고 감가누계액이 경과연수에 따라 정비례해서 증가하죠. 자, 1년이면 1000, 2년이면 2000, 3년이면 3000이잖아요. 그래서 직선법으로 쭉 이렇게 간다 그러고요. 넘겨볼게요. 자, 계산은 제가 이따가 해드리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상한기금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걸 이제 비교해 볼게요. 정액법과 상한기금법은 좀 달라요. 상한기금법은 얘랑 똑같이 매년 감가액은 일정합니다. 똑같아요. 얘도 매년 감가액은 일정액 가요. 그래서 자, 매년 감가액이 똑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이자를 고려 안 하고요. 얘는 이자를 고려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요게 감가총액으로 내가 모아야 할 금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그 하폐시장 가치에서 감치금 계수 기억나시죠? 적금 드는 거. 그래서 감치금 계수 써요. 자, 우리가 상한기금법을 감치기금법이라고 하거든요. 감채기금 계수. 자, 그럼 만약에 1억짜리 적금을 들어요. 그죠? 그럼 봐보세요. 만약에 950만 원씩 10년을 모아요. 그럼 원래는 9,500만 원을 타가야 되죠. 근데 그냥입니까? 1억을 타갑니까? 그냥요, 이자가 붙었어요. 이자를 고려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자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상한기금법 찍습니다. 이자 나왔다? 상한. 다른에는 이자가 안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얘보다 좀 적게 띕니까? 적게 뛰죠. 그럼 남아있는 금액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남아있는 금액이 많으면은 기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더 내거든요. 그래서 기업에게는 안 씁니다. 회계에는 쓴다 안 쓴다? 감정평가사만 써요. 강산평가사에서 광산이라는 건 없었죠? 광산을 한 번 캐면 캘 게 없죠. 그럼 그걸 다시 은행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은행 이자로 따져서 적금 듣는 걸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야 이자가 나와. 자, 할게요. 상환기금법 있어요? 그럼 상환기금법이란 내용연수가 만료될 때 감가누계액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 이자 상당액을 포함했죠. 그럼 시험 문제 이자 나왔다. 그럼 무조건 상환기금법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내용을 깊숙하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자 나오면 얼마나 쉬워요. 정액 정률이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내용연수를 상환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채택할 방법이지만 우리가 아까 기업에서는 잘 쓴다 안 쓴다? 왜? 세금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도 감정평가사는 광산 같은 데 평가해요. 광산은 계속 캐면 캘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은행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평가하지 아마 기업 회계에서는 안 씁니다. 그래서 아마 동영상을 들으신 분도 저도 이제 자금부 있었지만 이 더존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회계. 그죠? 그 회계하는 애들은 정률법하고 정액법만 써요. 상환기금법은 쓴다 안 쓴다? 감정평가에서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자를 고려하니까 그런가요? 그 다음 자칙에 정률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 정률법은 그냥요 일정률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정률이니까. 그래서 매년 일정률씩 감가합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만약에 금액을 적게 해서 그냥 1,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래도 매년 10%씩입니다. 자, 그럼 처음에는 감가가 안 돼서 1,000원입니다. 그러면 그냥입니까? 10%씩 감가입니까? 그러면 1,000원에다가 0.1을 곱해서 100원을 감가시켜요. 그러면 1,000원에서 100원을 이제 빼야 돼요. 그런가요? 강의 참여하세요. 그럼 얼마에서 얼마를 빼요? 1,000원에서 100원을 빼죠. 그럼 얼마 남죠? 그럼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럼 어디다가 10%를 곱해야 됩니까? 900원에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런가요? 그럼 900원에다가 곱하기 0.1을 하면 90원이 되죠? 그럼 900원에다가 90원을 빼면요. 810원. 그럼 810원에다가 곱하기 0.1을 하면요. 81원. 810원에다가 80원을 빼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액이에요? 정률이에요? 감가액이 그냥이야? 감가액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얘는 감가액이 일정했잖아요. 감가액이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고 초기에 감가액이 커요. 계속적으로 체감하는 거죠. 그럼 많이 처음부터 그냥입니까? 많이 감가합니까? 우리가 기계 같은 거는 3년 지나면 밥값을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건설기계 같은 거는 정률로 갑니다. 그죠? 근데 건물이 3년 지났다고 밥값 뚝 떨어지는 건물이 있나요? 나 좀 소개시켜줘. 그럼 건물은 정액으로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평가사가 굴삭기를 많이 평가할까요? 건물을 많이 평가할까요? 그래서 정액법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정률은 계산이 딱 한 번 나왔는데 그 이후로 안 나와요. 아시겠나요? 정률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잔고 정관법이라는 거는 이 잔고가 계속 줄어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감상각법이라는 거는 감가가 계속 체감한다는 거예요. 그럼 재산의 가치가 매년 그냥입니까? 일정 비율입니까? 그래서 매년 체감해서 잔존가액에다가 일정 상각액을 곱하죠? 상각률을. 매년 상각액을 산출합니다. 나의 벽에 보세요. 첫 해의 상각액이 가장 작아요? 크죠? 그러면서 재산가치가 체감함에 따라서 점차 상각액이 체감하죠. 건물이에요? 기계예요. 기계 같은 데 평가합니다. 능률이 높은 초기에 많이 감가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520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면은 520페이지에 맨 밑에 박스가 하나 있나요? 네. 초기에 상각액이 큰 순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찾았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이 금액을 바꿔볼게요. 많이 바꿔서 자 얘를 20%라고 하고요. 20%라고 하고 1억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감가가 안 됐는데 자 1억에다가 0.1을 하게 되면 8천이 되죠. 자 그럼 1억에다가 8천을 빼면 얼마가 남아요? 어려워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2천이 남죠? 그런가요? 2천. 자 그럼 2천에다가 또 곱해야 되죠? 그런가요? 자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일정률식입니까? 일정률식 감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된다면
자, 2천만 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처음에 감가가 작습니까? 감가액이 제일 큽니까? 큰고 계속 작겠죠,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초기에 감가액이 큰 거는 그냥이에요. 정률이에요. 정률이 제일 세겠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정률이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에다가, 자, 처음에 감가를 안 됐습니다. 그럼 1억에다가 0.1을 하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2천만 원이 됩니까? 그럼 1억에다가 2천만 원을 빼면 얼마가 남죠? 8천이 남죠. 그럼 8천에다가 또 0.1을 하죠. 그럼 얼마가 돼요? 1,600만 원이 되죠. 그런가요? 그럼 처음에는 2,000이고 1,600이 적어졌잖아요. 그럼 얘는 2,000이니까 제일 처음에 많이 뛰죠. 그래서 1,000만 원, 950만 원. 그럼 정률이 제일 초기에 많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유래기. 그럼 어떤 게 상각이 제일 커요? 정률, 정액, 상한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적상 가격은 그냥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죠. 그러면 상한이 제일 많이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간 김에 갈게요. 지금 정액, 정률, 상한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염자한테 얘기해볼게요. 이자 나오면 뭐죠? 상한입니다. 그죠? 상한기금법 있나요? 상한은 그냥이에요. 이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상각액이 일정하나 정액법보다는 950이 1000만 원보다 작죠? 이게 광산의 평가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자, 매년 감가액이 일정한 건 그냥이에요. 정액이에요. 초기에 감가액이 제일 많은 건 정률이 되겠죠.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고, 그것만 좀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갔나요? 그래서 아까 그 계산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518페이지를 518페이지 보시면 그 계산 문제 하나 있나요? 이걸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보세요. 얘도 거의 90% 시험을 합니다. 좀 어려워요. 제가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좀 가질게요. 준공 시점이 언제죠? 2009년 6월 30일. 기준 시점은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연도만 다르지 월은 똑같아요. 몇 년이 경과됐나요?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5년이 경과됐다고 안 나오고 그걸 찾으라 그래요. 몇 년이 경과됐다고? 5년. 제도 농가가 얼마죠? 2억. 전체적인 내용연수, 경제적 연수가 50년. 정액법을 구하라 그랬죠? 잔존 가치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잘 나오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제도론가가 2억인 건 아시겠죠? 잔존가치율은 여기다가 곱하는 거예요. 그럼 2억에다가 10%죠? 2억의 10%는 얼마예요? 2천이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2억에다가 2천만 원을 빼보세요. 1억 8천이 나오는 거죠. 그런가요? 전체 내용연수가 아까 몇 년이라 그랬죠? 50년이죠. 그런가요? 그럼 편안하게 보세요. 그냥입니까? 360만 원이 나옵니까? 나오죠? 아니, 지금 그 식이 잘못, 식이 복잡해서 그런데 2천에서 2천, 2억에서 2천을 뺀 거야. 아, 가자. 1-0.1에서 지금 맛이 갔어. 아시겠습니까? 너무 잘 알죠, 그죠? 그 2억에서 2천을 뺀 거야. 그 그냥 2억에서 2천 뺐다고 그래. 여러분들 이제 너무 과대평가했어요, 이 저자분이. 그럼 1억 8천이 나왔죠? 1억 8천을 50년을 나누라는 거야. 그 매년 감가액이 얼마 나와?
그 옆에 있는 글씨를 못 읽겠어요? 360만 원이 나오죠. 나왔어요? 찾았습니까? 그 매년 감가액이 얼마라는 거죠? 36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몇 년 감가됐죠? 그러면 그냥이야 5를 곱해야 돼요. 여기다가 5년을 곱하죠. 맞습니까? 그럼 얼마 나온다? 자, 4번에 지금 그걸 읽지 못하십니까? 1800만 원이 되잖아요. 이런 와중에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합니까? 1800이 나오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거 족보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자, 내가 계속 반복할게요. 중국 시점이 언제죠? 자, 연호를 안 봐도 돼요. 연호는 똑같이 내요. 그러면 중국 시점에서 기준점 몇 년 지난지를 캐치하셔야 돼요. 몇 년? 이게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몇 년이 경과됐다고요? 그럼 나중에 매년 감가가 나오면 5년을 곱하셔야 되죠. 그런가요? 자, 그럼 갈게요. 다시 갑니다. 지금 그 저자가 쓴 1- 잔가율은 더 헷갈릴 수 있어요. 그거 보지 마세요. 그냥 제도론가에서 그냥입니까? 잔존가율을 뺍니까? 잔존가치율이 10%라는 건 2억의 10%예요. 그럼 2억에서 2천을 빼는 거죠. 이렇게 해놔야지 1- 잔가율 하면 골때려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아까 분위기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몰라요, 이 저자분이. 어느 정도 실력이신지. 자, 그러면 2억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2천을 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계속 20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안 넣을 거예요. 그냥 2억에다가 2천을 뺀다고 나올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나오죠? 1억 8천이 나오죠. 맞습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자, 근데 50년으로 나눠야지 매년 감가액이 나오겠죠. 360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몇 년을 곱해요? 그럼 그게 감가수용액이 되는 거예요. 얼마? 1800만 원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적산가액을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적산가액. 그럼 2억에다가 얼마를 빼야 돼요? 1800만 원을 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2억에다가 얼마? 1800만 원을 빼면 적산가액을 구하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시험 문제는 얘 나올 수 있고 얘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건 거의 시험 문제가 90% 나오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갈게. 일단 그냥이야 제도론가를 봐야 돼. 제도론가가 얼마였어? 2억. 그죠? 대답도 안 해. 얼마? 잔존가치율이 10%. 그럼 얼마에서 얼마를 빼? 2008. 그럼 얼마 나와? 8천. 몇 년으로 나눠? 그러면 얼마야? 감가액이? 360원. 몇 년 지났어? 그럼 얼마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염지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그러면 아까 2억에다가 그냥입니까? 1800을 뺍니까? 그러면 적산가액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시험 문제 99%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숨 쉬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자, 다시 갈게요. 자, 계속 갑니다. 일단은 그냥에 대해 제도론가를 먼저 봐야 돼요. 다행히 2억이라는 게 나왔죠? 나왔고,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잔존 가치율이 있습니까? 그럼 제도론가에다 그걸 10%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2천이죠. 그럼 2억에서 2천 빼면 1억 8천이 이제 감가 총액이 되는 거죠. 전체가 50년이죠. 그럼 얼마씩? 360만 원이 매년 매년 감가액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몇 년 경과됐죠? 얼마 돼요? 1800만 원이 따라서 감가 누계액. 감가 수정액.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만약에 2억에서 1800을 빼면 적산가액이 나오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거의 시험 문제 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꼭 해두세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넘기시면은 이제 적산법이라는 자체가 있는데, 522페이지 가시면, 적산법은 다음 주에 그냥 하는 걸로 하죠?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저를 보세요. 자, 감가 수용하는 방법은, 따라서 내관 분심, 따라서 유래기, 정률은 일정액이에요? 일정유의식이에요? 그럼 감가액이 일정해요? 감가액이 체감해요?
감각이 체감하는 게 나은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요. 나만 쉽나? 그다음에 유래끼. 이자 나오면 그냥이야 상하기금법이야. 쓰시면 되고요. 그죠? 매년 일정액씩 나오면 정액이죠, 정액. 그죠? 아니 어렵지 않잖아. 매년 감가액이 일정화돼요. 정액이잖아요. 만약 얘도 일정하지만 얘는 이자가 들어가거든요. 맞습니까? 상하기금 찍고요. 그다음에 상각액이 체감한대요. 정률이죠. 얘는 초기에 상각액이 크죠. 그래서 누가 제일 많아요 처음에? 정률, 정액, 상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정액법이 계산 문제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적산법을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시고 다음 주도 천천히 나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가 아까도 여러분들 희망을 좀 주기 위해서 여기 힘이 쫙 빠져가지고 아까 넘기시면은 페이지 543, 543 가셔서 오늘 가셔서 거기 물건별 감정평가라는 게 있나요? 여기만 열심히 하세요. 그죠? 여기만. 그래서 여기는 계산이 없고 아예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토지는 절 보세요. 토지는 잡으세요. 절 보세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고, 건물은 원가법으로 가고, 계속적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영상 들으신 분도 이 지금 감가 수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평가사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보고 그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물건별 평가를 집에 가서 계속 하세요. 그래서 제가 껌 나오면 수익하는 법이었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셔서 여기에 점수를 따는 걸로 가요. 그 다음에 제가 아마 첫째 시간에 별표 3개 친 거 있죠? 그래서 한 4개 문제 건지라 그랬잖아요. 거기만 좀 건지시면 돼요. 왜냐면 솔직히 이 계산이 제가 했지만 계산이 됩니까? 직접 가면 안 됩니까?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돼야 안 돼. 잘 안 돼요. 제끼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껌 나오면 수익하는 법, 건물은 원가법이죠? 그런데 점수를 따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지금 3월달이고 9월달까지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계속 가서 이제 되는 것이지 처음에 되는 건 아니죠.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페이지로 가시면은 522페이지 가시면 522페이지 따보세요. 적산법 찾았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주에 갈게요. 임대료 구하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했던 거 좀 집에 가서 연습하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